혈액형이요? A형이요. 왜요? 안녕하세요. 항상 신선하고 싶은 배우 이주영입니다. 독전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났어요. 굉장히 본능적인 연기를 하고 신선했었다는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었습니다. 자기의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연기가 가장 그녀의 큰 무기이고 장점이 아닌가. 그 어떤 배우와도 비슷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이주영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연기의 폭을 넓혀가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과 응원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파이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주영 파이팅! 모델 일을 하고 있었고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아예 모르겠다 해보자 이런 마음 성격이라서 배우도 배우는 건데 뭐 아 연기가 별게 아니구나 되게 재밌다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좋은 친구를 만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독전도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됐고요. 아 배우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전혀 몰랐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까지도 생각해보고 사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농아남매를 하면서 의도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저를 봤을 때 남자인가 여잔가 분위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는 저는 랑 역할 역할 해보고 싶었어요. 역할이 키도 크고 차가운 이미지도 있고 특이한 역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농아남매라는 것도 그렇고 독립영화에서는 장기 매매업자였고 단편영화에서는 막 외발 자전거 타는 서커스 단원도 있었고 다른 데서는 또 설정이 외계인인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시골에 사는 평범한 여자의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. 영화를 더 재밌게 무비무비 무비. 문무.